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저번 주에 포인트만 찍고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온 집이에요. 저번 주에 공사 상황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누수량은 우리가 이제 누수단지 좀 한참 됐어요. 일정하게 들침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수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공압도 걸수 있게 지금 이렇게 맞춰놨고. 처음에는 이제 실내 누수인 줄 알고 실내에서 가스가 올라왔는데 청음을 해보니까 실내 청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찍은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여기를 오늘 다시 확인 사살을 할 거예요. 먼저 타공해서 가스가 바로 올라온지 확인하고 청음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저기를 깨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자연 청음을 해볼게요. 자연 청음. 기본적으로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쪽이 수압이 꽤 많이 걸려 있네요. 5kg 이상 수압이 올라오고 있네요. 수압이 약한 편은 아니네. 청음하러 자연 청음을 먼저 해보고. 저번에 찍어놓은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네, 공압을 넣어볼게요, 공압을. 자연 수압 음으로는 압력이 소리가 좀 들리는데 닫아놓고 정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쭉쭉쭉 많이, 누수량이 많은 거예요. 예. 많이 빠지고 있죠. 예. 여기다가 이제 공압을 다시 걸어볼게요. 공압을 아까 자연 수압이 5kg 정도 걸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압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템을 써가지고.
자, 이제 물과 에어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안에 물 잠그거든요. 지금 안에 물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볼게요. 이제 압을 이빨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좀 2kg 좀 빠졌죠? 다시. 5kg 정도 이상으로. 네, 한 6kg 가까이. 전체가 다 올려 퍼집니다. 그리고 가스 포인트를 이제 실외에서는 가스가 나오는 게 100%이기 때문에 지정을 몇 군데 한번 할게요.
10시쯤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누수공사 와가지고 여기는 지금 땅 파기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급하신 거면 다른 데다 의뢰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건 어디다 의뢰하지? 그것도 설비 그냥 설비요? 수도 설비 이쪽에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를 깨봐야겠네. 아, 보시다시피 타공 소리는 올라오는데 타공을 했을 때 가스가 안 올라오더라고. 혹시라도 이게 의심을 했어요. 분명히 소리는 올라오거든요. 아까 터진 소리 같더라고. 보온재 씌워진 것 같아갖고 혹시 몰라서 여기를 깼어요. 네, 깼더니 예, 보온재가 씌워져 있었고, 여기서 아마 아래로 위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보온재 타고 왔네, 보온재. 아.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아니, 그냥 화장지야,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그건 뭐, 아무나 하겠죠. 뭐, 어차피 수심에 빠진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물질 들어가면.
Thank you.
지금 여기 앞에 앞만 봐도 이 과를 찍어보니까 소리가 계속 이게 뭐야 전달된 소리예요. 끊었어요 일부러. 저는 단 찾으려고 이 건물하고 어떤 여기까지만 배관공사 새로 하시고 여기는 안 했네요. 이거는 아, 기존 거? 예, 기존 거. 기존 거더라고요. 이게 PVC. 왜냐면 지금 쓰지도 않는 배관인데 요거랑 그 안에 건물 거기랑 연결된 부위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땅속은 괜찮아요. 아, 또 여기 다시 연결하고 그 세면대 밑에 거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아주 거기서 깨면은 바로 차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다 이제 끝났어요. 구간 저도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아니고 지금 저 보시면 다 보세요. 약이 걸린 상태예요. 보여드리려고. 만약에 저기서 깨봐서 코스 넣을 수 있으면 아예 그냥 넣어가지고 빼려고요. 예, 저쪽에서 만약에 깨봐가지고 구멍이 나면은 아예 그냥 그게 훨씬 나아요. 그거 저거 부서 저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예. 나는 여기 안 봤고. 바늘을 좀. 포인트 찍었다고 해서 쉽게 찾을 줄 알고 시작했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어요. 뭐냐면 와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찍고 갔을 때 소리가 여기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배관 찾았는데 구간을 끊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소리가 나네. 이제 깨놓으니까 확실히 소리가 나네. 소리 확실히 들리나요? 소리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구간을 끊어가지고 여기 얘도 막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끊어가지고 땅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했는데 끊어보니까 땅속이 아니고 건물의 내부예요. 그래서 여기를 팔아 막은 거죠. 근데 제 와보면 저번 주에도 사실은 가스가 건물 내부에서 먼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역시 장비를 믿어야지 장비를 안 믿으면 안 돼. 장비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에 왔던 분이 여기를 깨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가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분리를 해도 압이 양쪽 다 걸렸대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이제 알겠어요. 네, 저도 멘붕이 왔거든요 좀 전에. 그게 뭐냐면 이건 전 업자분이 파는 거. 그렇게 해서 가스가 저쪽도 올라오지만 여기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깼죠. 깨가지고 봤는데 배관에서 전달음이 하는데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니까 누수음이 아니라 에어가 전달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욕조를 뜯으려고 했으나 욕조를 완전히 꽉 안쳐놨고 욕조가 안 뚫려요. 아니야 안 깨져. 안 뜯어져. 그래서 분명히 밑에 갔더라고. 욕조 밑에가 그래가지고 막상 또 욕조를 뜯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냉수라인을 끄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냐 확인하려고. 근데 끄는 순간 멘붕이었어요. 양쪽 다 압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업자분도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걸 이제 이해가 갑니다. 양쪽 다 압을 걸었더니 다 샌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열로 새도 다시 돌아 나가고 얘도 너도 다시 나가는 땅속 어딘가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바닥 깨보니까 이제 깨니까 소리가 들려오네요. 예, 깨니까 예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 예, 여기 예, 여기서 보수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욕조를 산산 조합해 놨습니다. 아. 한번. 아 근데 점심 먹어야 돼. 아 배고파 미치겠어. 아와 오늘 또 한 번 멘붕 왔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스타일이라서 바닥 저쪽 밖에도 깰 거 하다가 아니 안만 봐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구간을 먼저 끊어본 거지.
다음 주부터 새로 또 안 친다고 하니까. 아, 오늘 누가 대 제대로 뛰네. 예. 확실하네, 확실해. 네, 확실해. 얘는 청문분 갔다가 이거 찍었더니 소리가 나더라고. 깨니까 소리야. 뭐든지 뚜껑을 열어놔야 돼, 씨. 나 빡시기라네. 흉기에 다 맞춰 찍어.
들어가 시내로. 아. 아이씨, 살까, 씨. 됐다. 아이씨. 왜, 뭐가 간대요? 아, 깊이 있어가지고요. 깊이 있어요. 아, 봐봐, 지나가시네, 진짜. 아. 왜 깊이 있었지? 아, 깊어야죠. 깊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위치가 하필이면, 일하기가 뭐가 좋으시네, 그냥. 허약하고 말이다, 네. 이거 뭐? 그건 옛날 거 아니야? 옛날 걸 대강에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옛날 걸 그냥 썼어요. 아,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하지? 아니, 교체가 가능해야 교체를 하는 거지. 보수는 하는데. 예. 네. 야, 교체가 가능할 때야 교체를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디, 어떻게 넘겨? 아, 이렇게. 아유. 이제 알아요? 응. 여기 교체를 다 깨야 돼요. 바닥 전체 다 깨야 된다고. 기왕 깬 거 그냥 깨끗이. 아니, 전체 다 깨야 된다고. 전체를? 네. 아, 배관 교체는 다 깨야죠. 말짜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나는 모르니까. 네. 아, 티자에 꼈네. 아, 티자에 했어, 티자에서. 아이고, 고생했다, 그동안. 그동안 고생했네. 고생했는데 얘를 어떻게 보수라냐, 지금. 올라가서 양주 다 마구를 해야 되네, 이제. 마구부려야 되는 거잖아. 네. 양주 다 끊어가지고 마구,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아이씨. 참, 저번에 참, 진짜 먹었다, 씨. 아. 여러분들, 누수 지점을 보여드릴게요. 아, 아이고, 아이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티. 옛날 PVC 올라와가지고 양쪽 다 간 거예요, 이거. 에휴, 어딘가 배관 또 안 죽였어, 아유. 보시는 것처럼 노트를 이렇게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욕조는 따로 맞추실 거고. 아이고, 저는 이제 저거 PVC 15의 케이블 사와야 되니까 갑시다.
PVC는 나가 마구리 쳤고 아 PB로 구매해가지고 네, 다 마무리했습니다. 얘는 기존에 기존 게 이제 얘가 힐 쳤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여기 옆구리가 터진 거죠 여기가. 맛있어요. 어우 시원하다. 아, 아이고 드디어. 아 시원하네.